누나가 먼저 꼬리 쳤대잖아. 누나가 먼저 꼬리 쳤대잖아. 네, 친아버지하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그 새끼 유부남 아니야? 그 새끼 유부남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싶을까? 그건 나는 포기가 안 돼. 그건 나는 포기가 안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너는 금방 쫓겨날 거야. 안녕하세요. 몇 년생? 79년생입니다. 생일? 남편 있어요? 네. 몇 살?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아요. 76년생? 네. 무당이야? 네. 언니 무당이야? 네. 어? 무당 맞아? 네. 무당 아는 것이 무당 행세라고, 무당 아는 것이 무당 행세라고 돌아다니네? 더럽네. 언니 나한테 왜 왔어? 무슨 사연을 신청하고 해가지고 왔지? 우리 더령님이 더럽대. 몸주가 더럽대요. 몸이 배렸대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사연이 있어가지고. 사연? 사연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간뚜껑 열어보면 다 있지 뭐. 구실 다 있지. 어느 컨셉도 꽃 달고 왔네. 머리다가? 브리핑 해봐. 뭔데?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1년 360일 쉰 적이 한 번도 없이 일을 하다가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나돌아다니고 뭐 도박하고 뭐 주식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다가. 아 엄마야 말을 길게 하지 마. 짜증나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를 브리핑을 하라고. 왜 이래. 알았어. 그래서 무당이 됐겠지. 말을 꺾는 게 아니라 알았다고. 동자님이 막 성질이나 도령님 성질이 난다고. 그게 아니고 왜 몸이 그렇게 되는 걸 무당에 대해서. 같은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무당에 대해서 몸이 들어본 거 내가 얘기를 하라고. 내가 점을 봐줬잖아. 얘기를 해보라고 본인 입으로. 내가 말해줘? 아니잖아. 그래서 무당이 됐어? 네, 무당이 돼서 응. 네, 신내림 받고 네, 신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했더니 하늘을 날 것 같았나? 근데 저도 너무 외롭게 살아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신아버지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아 우리 더령님이 누나가 먼저 꼬리 쳤대잖아. 왜 울먹일라 그래. 쇼하지마. 짜증나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남편한테서 뭐 푸른 욕구를 부모한테 풀었나? 신부모한테 풀었나? 몸이 아주 여동이를 쳤나봐요. 너는 부모한테 달려들은 거고. 뭐야 이 상황이 도대체가. 이거 뭐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곡당에 가가지고 이제 침도 풀고 저는 쉬다가 술 한잔 했는데 무당 맞아? 어? 원래 굿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봐도 굿하기 전에 잠자리 안 하잖아.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 무당할 자격 없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미 너는 거기에 맞들리고 응? 대가리 속에 똥이 차서 언제 우리 신아버지의 몸을 구경할 수 있을까? 언제면 나를 또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 언제면 또 기도를 같이 가서 둘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을까? 허시탐탐 그거를 노리고 어? 전환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거 생각나지 않은지 몰라 나는. 어? 그게 보여 나는. 어? 그래 안 그래? 말해봐요. 어디 한번 쪽팔려줄 건데 진짜. 이런 신을 받들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잘 생각했어.
난 언니 무당 못한다고 봐. 아무리 그래도, 응? 아무리 그래도, 어? 술김에 남자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터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응? 어? 우리 언니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됐었고, 우리가 그렇게 빌고 가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건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빌고 가도 잘 볼까 말까 하는 게 점사 아닌가? 근데, 응? 최소한 언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어? 신령님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내 신령님한테 죄를 짓는 거고, 응? 나는 인간의 마음은 멍청해서 몰라도 신은 모를까요? 그냥 이 생활 접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내가 접으라 해서 접는 건 아니겠지만, 어, 그냥, 어, 내가 점을 봤을 땐 그래. 저도 이 길을 계속 갈 자신이 없어서, 우리 그이 옆에서, 우리 그이 옆에서, 제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야, 정말. 그 새끼 유부남 아니야? 그 새끼 유부남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싶을까? 그것만은 포기가 안 돼요. 그것만은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지 못하겠어. 나한테 뭘 물어. 너 이미 결정을 다 했는데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뭐 될까 말까를 보다 한 대 점을 쳐. 네 점을 네가 쳐. 네 신아빠 물어봐. 나를 버릴 거예요? 살려줄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존나 어이가 없어서. 존나 어이가 없어서. 응? 너 아까 뭐라 했어 나한테? 내가 생각을 해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연을 신청하고 이렇게 뭐 사람 지랄 것처럼 찾아와갖고는 너 결론 마지막에 와서 또 말한다는 꼬라지가 어? 네 사리사욕 때문에 네 욕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아까 처음에는 뭐 사람 지랄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만 진짜 과관도 아니다 아주 지랄을 하세요 아주 할아버지를 신령님 왜 모셨니 너? 네 그 시내비가 모셔졌어? 이렇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려고? 어? 너를 가까이 둬가지고 어? 잠자리 파트너로 너를 쓰려고 너를 어? 신령의 감투를 씌워갖고 그런 짓을 했나 보네. 그 개새끼네 진짜. 어? 너는 금방 쫓겨날 거야. 쫓겨나든 어떻든 지간에 당신 팔자지만 어? 신령님은 놓치지 마라. 할아버지 일은 하지 마라. 어? 매니저도 하지 말고 근처에 어슬렁거리지도 마라. 재수 없으니까. 어? 말하는 꼬라지하고도 재수가 없고 짜증이 나고 굿당에 공양주로도 있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진짜로. 왜 자꾸 우는 거지 근데? 반성을 해라는 얘기도 안 나온다 나는. 네 마인드가 이미 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커피가 다 풀려갖고 어?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끝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 내가 모시고 있던 신령님들 제발 부탁인데 잘 보내두려. 어? 네가 불러 모셨던 신령님들을 네 손으로 잘 보내드리시라고. 저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안 돼. 내가 나한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 나는 너희 신당에 발도 못 들여 넣을뿐더러 들여놓기도 싫을뿐더러 네가 모시고 있던 신령님들을 마음이 아파서 청배를 못해. 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싫을 수 없어. 어? 공수를 받아내릴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아파서 못해. 딴 데 가서 해. 다만 잘 보내드리자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마지막으로. 난 못해. 어? 억만금을 갖고 와도 못한다고.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같은 제자로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지. 안 그래? 안 그러냐고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양심껏 어? 기도도 해볼 것도 없지 뭐. 어쨌든 잘 보내드려. 난 못해. 미안한 얘기 나는 못해. 할 얘기가 없어.